1990년 2월 13일 날 성남과 서울에서 세차 오고 또 부산에서 한차 오고 다른 지역에서 여러 군데로 오셨어요. 거기 나가다가 제가 넘어져 발가락이 부러질 상황이 아닌데 엄지발가락이 부러졌어요. 바로 오른 엄지발가락이 전체가 툭툭 다 부었어요. 그래도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. 얼마나 아프겠어요. 말씀 전할 때는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. 아니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니까 아픈 건 느끼지 못하고 저는 즐거웠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도 끝나고 나니까 옆에서 그렇게 생겼으면 아마 부러졌을 거라고 병원을 가자 그래요.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오른 엄지 발가락이 V자로 부러졌어요. V는 승리잖아요. 얼마나 기쁘던지요. 그래서 와 이거 승리했다 그랬어요. 오른손 이제 오른쪽 엄지 발가락은 우리 인간의 몸의 80%를 차지한대요. 그런데 저는 전형적인 오른손 인대비거든요. 전체가 툭툭 아프고 방귀부스를 해줬어요. 그런데 방귀부스를 어떻게 했냐세요? 엄지발가락이 부러졌잖아요. 그러면 이 발가락이 길잖아요. 세상에 엄지발가락 이래놓고 방귀부스를 이렇게 해줬어요. 보이세요? 이만큼이었다. 그러니까 계속 다치는 거. 매일매일 술래자를 많이 하는데. 그래서 앉아서 하는데요. 이렇게만 해놔도 다쳐요. 사람들이 다 해서.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또 우리 노변 회장님이 여기 꽃꽂이 하려면서 팔 탁 치고 가요. 그때마다 예수님 참 명만 맞춰서 했는데 이쪽으로 해놓으면 또 이쪽으로서 다쳐요. 지금 참 명만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언제 낫겠어요. 근데 한 번 누가 지나가다 눈이 뭘 탁 떨어뜨렸어. 병원에 가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또 부러진 거예요. 그러니까 무릎 모에까지 옮기 부서졌어요. 발가락 부러지다고 무릎 부위까지 옮기부 선 사람이 어딨어요. 근데 이만큼 두껍게 해서 빨리 짚어도 무거워서 걸을 수 없어요. 그리고 부러진 엄지발가락은 꽤 내놓고 옮기부스를 해놨는데 또 이만큼 내놓은 거예요.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이 고통받으실 때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십니다.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.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. 옮기부스를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여기만 다 내놓으니 그래서 차라리 잘라주면 되는 아유 아직 안 부러졌을 때 생각해보세요. 여기가 부러졌는데 여기 다 나오게 있잖아요.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랬더니 아 일단 누가 이렇게 무시하게 했다냐 여기서 여기 자르는데요 톱으로 자르는데 얼마나 두껍게 해서 안 잘라져요.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어디서 이렇게 무시하게 하고 왔어요? 여기서 하셨잖아요. 나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. 아야 누가 했대? 거기서 분명히 여기서 했다 가니까 간호사한테 선생님이 하셨잖아요. 세상에 톱으로 잘라도 잘라도 안 잘라 얼마나 세게 돼가지고 발이 살이 잘라졌어요. 주님 영광 맞춰서 피츠버그에서 얼마나 많은 은총을 내리시라고 내 살까지 다 자르십니까? 그랬는데요 발가락이 부러진 뒤에 걸음 동안 주사 한 대도 못 맞고 놀라게도 안 들어갔는데 주님께 참 영광 드렸더니 싹 치우겠어요. 좋습니다. 내가 하고자 하면 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는 해야 된다 하겠다 할 때 도와주십니다. 무사고 못하면서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. 아멘.